은산 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 법안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지난달 국회 통과가 불발됐었습니다. 전격적으로 오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쟁점이었던 은산 분리 완화 대상, 즉 주주 자격 제한 내용은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만 반영하기로 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의총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총은 조금 전인 4시 35분경 마무리됐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이날 논의된 특례법안은 본문에서는 모든 산업자본의 대주주로 허용을 해주고 시행령으로 대기업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 책임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서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서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예, 오늘 당내에서 논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특례법은 사금고화 방지 장치인 대기업 진입 제한을 법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게 특징입니다. 법안 본문으로는 모든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시행령으로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이는 애초 민주당 당론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합의된 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정재우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하지만 법안 심사 소위 등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반대가 계속되자 법 본문에는 대기업 제외를 빼는 대신에 시행령에 담는 식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문제는 시행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협의 없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 본문에 상호출자 제한 집단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은산 분리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당 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달 내에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 전에 절차상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 또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 대표적인 반대파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오늘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용어를 법 본문에 실지 못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꼼수가 세상에 공개됐다고 합의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